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물류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당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모두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논할 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깊은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한 학자의 말처럼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 집단으로서의 조직이 아니라 정치인을 지원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손쉽게 표를 얻었던 과거의 행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허위 사실, 비방, 흑색 선전도 난무합니다. 물류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비단 물류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각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